지금 와서는 막 그런 K 좀비 해서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데 나오는 좀비 배우자분들이 뭐 예전에 뭐 킹덤에 나왔다 뭐 예, 부산행에서도 연기했다 막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네, 부산행이다. 과거 좀비 롤을 했던 것에 대한 그런 이력을 나열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지만 당시에 부산행을 찍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도 규모의 좀비 영화는 한국에선 최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배우들을 모집하는 데는 어떻게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가 되게 좀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워킹 데드나 이런 데도 막 턱이 떨어져 나가 있다든가, 팔이 뭐 이렇게 이런 걸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홍콩에서 나온 좀비 영화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몇개 봤는데, 워낙에 이제 좀비 영화라고 하는 게좀 B급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 헐리우드에서 예를 들면은 하는 분장 스타일의 방식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들은 좀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각이져가지고 이게 막 해골 분장 같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눈을 푹 들어가게 해도 뭐 어색하지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무슨 가면 쓴것 같이 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회의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분장에서 좀 너무 뭔가 헤비하게 가면은 어쨌든 이게 좀 혐오감? 관객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가지고 동작 같은 거에서 한번 좀 찾아보자. 분장을 오히려 평범하게 가고 동작 같은 거를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작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좀 턴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좀비 안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 뭐 거의 지금은 이제 그들이 이제 좀비 안무 전문가들이 돼버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뭔가 좀비하고 어울릴 만한 안무를 할수 있는 팀들을 좀 찾다가,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부산행 프리 프로듀서 때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기차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고 좀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두 개만 가지고 프리 프로듀션을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역 같은 데서 막 창문 깨고 막 좀비들 달려들고 할때그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부감으로 막 엄청나게 달려드는 것도 잡아주고 해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딱 든다 이런 느낌이 그때 확 받았었거든요. 장면 하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은 뭐 예산이, 사실은 뭐 부산행의 예산이 85억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순재가. 85억이어서 당시에 이제 한국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영화는 이제 순재 작비가 100억이 넘어가야 사실은 블록버스터라고 할수 있는데, 부산행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였죠. 부산행 제작비가 뭐한 100억이 넘으시는 줄 아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은 100억이 넘는 제작비가 아니었죠. 오히려 마케팅 할때 오히려 돈을 더쓴 것처럼 마케팅을 했어요. 이걸 아, 블록버스터로 홍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0억은 넘는 작품일 줄 알았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염력, 반도 이런 작품도 계속 이제 연출을 하셨었는데 그 작품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나 뭐 제작사나 뭐 배급하신 분들 최선을 다했지만 부산행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반응을 얻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그래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건 없었어요. 그리고 뭐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기획했던 거하고 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애초에 이제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자라는 기획이었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도 사실은 그 기획에 맞는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그 기획 자체가 사실은 대중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획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르죠, 사실은. 예측하기 처음에 힘드니까. 예측하기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제가, 원래 이제 투배사에서 원했던 작품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겠죠. 애초에 기획부터 사실은 최종 결과물까지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가지고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다만 좀 다른 게 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산행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산행이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투자 배급사의 모두의 어떤 거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어떤 투자 배급사
수심을 통과하긴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100% 망한다라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을 내면서 그 이후의 작품부터는 제가 제 작품을 직접 프로듀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상업 영화의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스스로 프로듀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예측 같은 거가 좀 어긋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기획할 때는 염력이라고 한 작품이 좀 그렇게 예산이 큰 작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건좀더 B급 느낌이 좀 나고 더 저예산의 어떤 느낌이 나는 작품을 좀 기획을 하고 싶었죠. 근데 큰 규모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러 이제 예산을 되게 낮춰서 갈 것인가를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제 작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열려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큰 제작비로 가려면 갈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때는 뭔가 큰 작비로 가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획에서 있어서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생각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했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나서 근래에 와서는 뭐 방법이라든지 뭐 지옥 넷플릭스 그 시리즈물 같이 조금 더긴 호흡의 영화보다 조금 더긴 호흡의 시리즈물로 되게 많이 포커스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시리즈물들을 다 봤는데, 그 보면서 되게 연상호 감독님 스토리가 그런 시리즈물들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1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제 점점 시리즈물로 이야기 규모를 더 키워가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행 개봉하고 나서 느낀 거였는데, 창작자의 어떤 뭔가 과감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의 과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데뷔를 막 하고,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시기? 그 시기에 한국의 극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좀 과감했었어요.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과감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영화의 그 투자 시스템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보수적이고 답답해졌다라는 느낌을 부산행 끝내고 나서 좀 봤던 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래 머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역설적으로 드라마 업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 업계가 그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의 멜로라든가 뭐 이런 거에만 되게 뭐 있던 드라마 업계가 되게 장르물도 하고 맞아요. 최소 16부작을 무조건 제작해야 되는 시스템 내에서 갑자기 뭐 8부작짜리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남길 수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실제로 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 업계가 돈이 모이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술 쪽의 산업은 돈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영화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그 전에 좀더 이제 조금 과감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리즈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드라마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방법이 사실은 처음이었죠. 방법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반도란 작품에 셀프로듀션 좀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거를 제안을 이제 거절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해서라도 대본을 좀 써가지고, 방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시리즈 중심의 산업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극장 쪽 산업이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리타분해지고 오히려 드라마 쪽은 굉장히 좀 뭔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좀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뭐 MBC, SBS 이런 데서 많이 떼어서 나와가지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이 주로 뭐 TVN이나 OCN 이런 데서 더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막 한창 봤던 그 시기가 한창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완전 지금은 스트리밍 전성 시대가 된것 같은데, 호흡을 이제 단편에서 장편으로, 그 다음 장편에서 시리즈물로 점점 늘려가셨는데, 그때 장편에서 시리즈물로 호흡을 좀 바꿨을 때 연출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방법을 할 때는 방법 대본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세대는 이제 만화책, 연재 만화책을 많이 봤잖아요. 네. 연재 만화책 보면은 뭐, 이제 챔프 같은 걸 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면은 일주일 후에 다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의 기분이라든가,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냥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 만화를 볼 때에, 느낌들을 대본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TVN에서 이제 방영을 하기로 한 상태였었어가지고, 국내 상황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실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드라마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실시간 통역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게 또 근데 있구나. 이제 네. 방법과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들을 몇 개를 해가지고, 실통이랑 같이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막 되게 막 분개하기도 하고 어떤 거에 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특히 OCN이나 이런 데서 하는 좀 스릴러 장르나 좀, 좀 비슷한 뭐 오컬트 장르나 이런 것들을 실통을 같이 보면서 그냥 이 우리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하는 관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만나고 미리 만나본 거죠. 만나보다가 그러고 나서 좀 대본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어요. 처음에 방법 할 때는 거의 뭐다 죽는 엔딩 뭐 이랬는데 네네. 이제 한국 관객들이 이제 자기가 되게 애정을 줬던 캐릭터가 나중에 이제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은 욕 먹겠는데 시작해서 뭐 되게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좀 그냥 그때는 이제 거의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른 작품들 보면서 좀 대본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시나리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꿀팁 같은데요. 그런 실토크와 함께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가끔은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드라마, 요즘에 이제 드라마가 워낙에 이제 많이 대세니까 네.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네. 예를 들자면은 친구들이 자기는 어떤 드라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명작 드라마예요. 미국의 무슨 드라마, 무슨 드라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만약에 드라마를 쓰면은 냉정하게 어디에서 방영을 할것 같냐, 그리고 어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뭘 작품을 만들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막 동시에 막 머릿속에 막 강제로 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떤 이 작품을 즐기는 코어 타겟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관점으로 좀볼수 있는 연습이나 혹은 그들이 즐기는 드라마들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이라도 좀 보는 게 되게 좋은데 대부분 처음 쓰는 사람들은 막그 어마어마한 명작들에 되게 눈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난 이런 걸 쓰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즐기는 거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차기작 촬영을 진행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계속 이제 작가님의 그 필모그래피에 추가될 작품이 있다면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3월 18일 정도에는 대지왕이라는 작품이 시리즈로 티빙에서 이제 공개가 되게 되고요. 네. 사실은 이 작품에는 제가 이제 원작자 외에는 사실은 뭐한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제작진들이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제왕을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제왕 끝나고 바로 4월에는 베이라는 이제 제가 대본을 쓴 작품이 공개가 되게 되고 이제 감독은 마찬가지로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 만든 장범재 감독이 연출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오컬트 재난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좀 작품이 마찬가지로 티빙에서 이제 공개가 될것 같고요. 지금 저 최근까지 촬영했던 이제 정의라고 한 작품은 올 하반기 정도에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것 같고, SF 영화예요. SF 영화고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 소설 같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저도 이제 후반 작업 중이라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막 로봇들이 막 이렇게 막 영화에서 막 움직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요즘에 이제 후반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종류의 로봇인가? 뭐 아까 아직 말씀 못 하시나? 리얼 스틸 뭐 이런 데 것처럼 그냥 조종하는 그런 로봇인지 아니면은 인간형 로봇인데, 네. 그냥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죠. 이제 네. 인간 정도 크기에 되는 로봇인데, 뭐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형인 로봇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채피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채피나 공각기동대 이런 느낌. 아, 네네, 그런 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기대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막그 승리호부터 고요의 바다 등등해서 계속 사이파이 분야도 많이 지금 시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그리고 연성호 감독님도 특유의 색깔도 사이파이에 묻어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